작전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빙은 휴머니즘이 담긴 한국형 히어로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작 만화를 그렸던 작품이고요. 사실 만화를 그리면서 풀지 못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원작보다도 다른 많은 초능력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난 지금도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했던 작품들과는 좀 다르게 아이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흥미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장르들 담겨 있어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빠 아무 걱정하지 마. 우선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밌었으면 좋겠다. 정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됐었어요. 보여줄 모습들이 다양하게 많았기 때문에 도전해보기 굉장히 재밌겠다는 욕심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더 다르게 다가왔고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런 작품이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죠.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는 건 사실 모든 건 가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형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신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신비롭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한국형 히어로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유빙의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활용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척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초능력자들이 막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액션의 총망라 다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로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푸에라 혹은 이종격 투기 이런 무술 장르부터 해서 컨템포러리 댄스, 비보잉, 각종 예술 분야까지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와, 저걸 어떻게 찍었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어떤 날은 한 번도 바닥에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와이어만 했던 게 아니라 무용도 배우면서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CG를 해본 건 처음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도전이었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이 보통 2,000샷을 넘지 못하거든요. 7,000샷 이상 나왔다는 거는 네다섯 편이 뭉쳤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9개 국가들의 60개 이상의 스튜디오들이 같이 협업한 글로벌 제작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어로물에서 벗어나서 감독님이 명확하게 요구했던 대한민국에 적합한 한국식 히어로를 표현하기 위한 생활무착형 VFX를 위해서 해보지 못했던 기술들을 썼던 것들 모든 도전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Do you wanna fight, yeah? 무빙은 대서사시 같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사의 역사들도 나오고 수많은 캐릭터들이 공존하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소시민들의 서울적인 에너지나 힘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장센으로 표현할까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레이어가 쌓이면서 빌드업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집중력도 오랫동안 가져가야 했었고 진짜 리얼리티에 온 힘을 다 썼어요. 정말 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내지? 근데 구현해내더라고요. 자료 조사는 끊임없이 끝까지 촬영할 때까지 계속했고 중요한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프리 작업들이 한 6, 7,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멋있다. 메인 테마라고 작곡한 음악은 아니었는데 감독님이 들어보시고 이건 정말 주제로 괜찮겠다. 그래서 그 음악을 계속 활용을 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 아빠 화이팅. 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영웅처럼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빙 음악을 만들 때는 작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멜로디나 소리들을 충분히 멋지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중점에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무빙이라는 작품을 선택을 하고 스스로도 치유되는 부분도 있고 가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장면들도 있고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랑해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강훈이 왔어? 어떻게 그 비밀을 숨기고 감추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지. 이주야! 너 괜찮아? 수많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올해의 단연코 기대작이 아닌가.